자, 그러면 숙면 유도 베개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급격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잠을 설친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잠을 안 잘 수도 없고 제대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개발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 저희 벽에는 이어폰 사용 없이 편안히 벽에 누워서 소리 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벽에입니다. 고밀도 저탄성 원료를 사용해서 C자형 커버를 지지해주고 편안한 숙면을 유도하는 숙면과학 제품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일반 베개처럼 똑같이 사용 가능하며 잠이 들기 전 스마트폰 어플을 열어 베개와 연결해 잠을 취하는 방식을 하고 있다. 특히 수면 유도 앱은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안한 정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안성맞춤. 또한 베개 성분 자체가 아무리 큰 압력을 줘도 바로 모양이 돌아오는 매직폼을 사용해 자동 원형 복귀가 된다고. 벽에를 통해서 이어폰 없이 소리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이 잠을 자더라도 나 혼자서만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겐 절대 들리지 않죠. 또 고밀도 저탄성의 매직폼을 사용했으며 C자형 커브를 유지하고 있어서 편안한 숙면을 줍니다. 또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폰 수면 어플을 이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해줘서 편안한 숙면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정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지 베개 커버 외피를 벗겨 내부를 확인해볼까요? 베개를 어플에 연결한 뒤 재생시키면 어머, 진짜 음악이 들리네요. 이 음악은 나 혼자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소음 방해는 전혀 없다는 거. 게다가 쌀알이 음파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소리 방출식이 아닌 진동 방식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베개를 빨고 싶을 때는 외피만 교체해서 세탁해줄 수 있고 따로 전용 리모컨도 있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어른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잠을 설치신다고요? 이제 음악을 들으며 숙면 취해보세요.